자,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데입니다. 오늘은 바드의 서폭 각인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캐로 키우실 분들과 부캐 배롱용 그리고 뉴비분들까지 참고하실 만한 정보를 오늘 이 영상에 담아있으니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바드 뉴비분들 또는 배럭으로 키우실 분들이 각인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세팅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각인을 크게 두 테마로 나누었고, 첫 번째 테마는 필수 각인, 두 번째 테마는 선택 각인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수 각인은 필히 껴주시는 게 좋으며 바드 플레이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필수 각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성입니다. 각성의 효과로는 각성기 사용 가능 횟수 증가와 쿨타임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레이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심포니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단순 각성기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닌 심포니아 사용 후 생기는 일버블을 통해 아군에게 힐 또는 공격력 증가 버프로 연계시킬 수 있어서 바드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각인입니다. 두 번째, 절실한 구원입니다. 바드의 아이덴티티 스킬인 구원의 세레나데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필수 중에 필수 각인입니다. 구원의 세레나데 사용 후 마지막 틱 때 힐을 보다 더 많이 채워주는 각인이고, 절구 채용하고 아군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세 번째, 중갑 착용입니다. 중갑 착용 채용을 통해 과감하게 앞에서 스킬을 써줌으로써 안 아픔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아군에게 버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캐 바드, 배럭 바드들이 채용해야 할 필수 각인이고, 다음은 플레이에 플러스를 주는 선택 각인입니다. 선택 각인으로는 전문의 전기 흡수 위기 모면, 극소 타격 구슬 동자 최대 만화 증가, 그리고 폭발물 전문가가 있습니다. 선택 각인에 대한 각 설명은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각인의 첫 번째, 전문의입니다. 이 전문의는 쉴드량과 힐량을 동시에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기에 서포터에겐 정말 최적화된 각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절실한 구원과 전문의를 둘 다 채용하면 아군에게 전해지는 힐의 양은 보다 더 큰 체력 회복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각인입니다. 선택 각인의 두 번째, 전기 흡수입니다. 전문의 패치 이전에는 극신속 바드나 극특화 바드들의 공통적인 각인으로 채택을 하였으나, 최근 전문의 각인의 탄생 이후로 극신속 바드들은 전기 흡수 채택을 미루고 전문의를 채용하는 메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극신속 바드가 채용을 안 했으니까 극특화 바드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특화 바드는 전기 흡수를 필수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성부터 특화에만 올인되었기 때문에 신속 세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느린 이동 속도와 부족한 공격 속도를 전기 흡수 각인을 통해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극특화 바드의 세팅으로는 각성, 절실한 구원, 중갑 착용, 전기 흡수까지가 필수 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 흡수를 채용 안 한다면 정말 느리고 갑갑한 스킬 신현 속도 및 이동 속도를 체감하실 수 있어서 필히 극특화 받으라면 꼭 채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내가 이동 속도 느려도 스킬 신현이 느려도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바드라는 직업은 아군을 보조하는 서포터입니다. 아군에게 빠른 버프 전달을 통해 딜러들의 안정적인 딜링을 기대할 수 있고, 바드의 서포팅이 느려질수록 플레이 타임에도 지장이 갈 수 있기에 공격 속도 및 이동 속도도 꼭 신경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선택 각인의 세 번째, 최대 만화 증가입니다. 이 각인은 극특화 바드는 채용을 안 하고 극신속 바드들이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극신속 바드는 특성에서 신속을 투자했기 때문에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라는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드의 모든 스킬을 빠르게 사용하고 쿨타임이 되는 대로 계속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만화의 양을 솔직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증발되는 만화를 케어해주는 방식으로는 만화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만화 파헤치 그리고 단재 심판을 통해서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90 이상 착용할 수 있는 팔찌와 매번 사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나 단재 심판도 쉼없이 가동되는 게 아니라 일정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말라가는 만화를 100% 잡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신속 바드들의 대안으로 최대 만화 증가 각인을 채택함으로써 떨어지는 만화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고, 스킬을 무한으로 돌리는 극신 바드들의 소화제가 되어주는 각인으로 극신속 바드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 각인의 네 번째,
구슬동자입니다. 구슬동자의 효과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정 반경 이내에 에텔을 생성으로 바뀌어 아군들이 보다 먹기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슬동자 각인 3레벨 기준으로는 재사용 대기 시간도 감소되어서 보다 더 많이 구슬을 생성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한 번쯤은 채용해볼 만한 좋은 유틸성 각인으로 되었습니다. 구슬동자 효과에는 공격력 증가, 치명타 확률 증가, 이동속도 증가, 만화 회복, 방어력 증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힐을 주는 구슬은 없지만 아군 딜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슬로는 공격력, 치명타 확률이라는 구슬이 있어서 쏠쏠한 딜량 증가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 각인의 다섯 번째, 급소 타격입니다. 바드의 무력화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부족한 무력 수치를 확실하게 보완해주는 각인이고 무력이 필요한 레이드에서 바드도 확실하게 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채택해볼 만한 좋은 각인입니다. 선택 각인의 여섯 번째, 위기 모멘입니다. 다섯 개의 바드분들에게는 추천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위기 모멘을 3레벨 찍어줄 바에 차라리 더 좋은 각인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5개를 맞추시는 분들 중에 위기 모멘은 절대로 추천드리진 않고 혹시나 33331, 네, 3 4개 그리고 1 하나 이분들에 한해서는 정말 위기 모멘이 최고의 선택 각인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각인들 중에 1레벨 각인으로서 정말 효율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각인입니다. 이 각인은 바드 숙련도가 아직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각인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인 숙련도를 키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안전벨트 이런 보험을 하나 마련해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위기 모멘을 선택 각인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 각인으로는 폭발물 전문가. 이 각인은 솔직히 5개 분들이 채용해볼 만한 선택지로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필수까지는 아니라서 제일 후순위에 오늘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각인은 모든 배틀 아이템이 아니라 폭발물, 말 그대로 터지는 폭탄만 개수가 증가하지 다른 배틀 아이템의 개수를 증가시켜주진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각인이긴 합니다. 본인이 이 각인을 채용하고 죽는다면 폭발물 전문가를 들어봤자 배틀 아이템을 다 사용하기는커녕 쓸모없는 각인이 되어버리니 차라리 폭발물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더 서포팅에 도움되는 각인을 채용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이렇게 선택 각인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5 이후로 유물학습 세팅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극신속, 극특화 바드들을 공통 각인으로는 각성, 절실한 구원, 중갑 착용을 공통적으로 채용을 해주시고 극신속 바드는 전문의, 최대 만화 증가, 구슬동자를 남은 각인으로 우선 생각해주시면 좋고 극특화 바드는 전기흡수, 전문의, 구슬동자를 남은 각인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33331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에 설명드렸던 위기 모멘 각인이 바드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니 바드 유물 각인을 처음으로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을 드리며 카지갑이 본캐신 분들에게도 바드에게 위기 모멘이라는 각인을 통해 도움을 드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극신속 바드나 극특화 바드나 각 특성의 바드는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쉴드 가동률과 빠른 버프 가동률을 원한다면 극신속 바드를 추천드리고 버블 수급이 크게 느껴지며 용맹이 세레나데의 효율을 크게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극특화 바드를 추천드립니다. 극신속, 극특화 플레이스타일이 다르듯 본인의 취향에 따라 맞는 바드의 각인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오늘의 각인의 추천을 토대로 쾌적한 바드 플레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좀 많이 길었는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멘트 쳐야죠.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